제가 승덕님에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로서 아이 무서워요.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Yes, No로 선택을 하면 돼요. 승덕님은 과거로 돌아가며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다른 걸 쌓고 대신 서울대를 포기하겠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수능 만점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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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승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책에 있는 공부도 중요한데 사회에서 능력을 판가름하는 공부는 그거 같아요. 찾아서 하는 공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는 데 유리할 수 있어요, 저처럼. 근데 저의 단점 중 하나가 이제 정해진 건 잘 따라가는데 내가 무엇을 찾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때 그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의 단점 중 하나인데. 그런 건 커리큘럼이 없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또 대학에 가면은 막 교재에 답안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찾아서 좀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찾아서 공부하는 습관? 능력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고 또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렇게 24시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시스템들이 나오고 있고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계속 공부해야죠. 저도 공부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 목표를 만들 때 시간과 양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어느 걸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저의 단점 중에 하나는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좀 게으른 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자를 하는데 3시간 동안 축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일과 중에 한 2시간 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1시간밖에 없잖아요. 공부해야 될 양이 3시간 계획을 짜놨는데 근데 또 장점 중에 하나는 그런 약간 폭발적인 집중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시간을 했는데 3시간 동안 할 수 있는 효율의 공부? 그런 좀 폭발적인 집중력을 낼 수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간보다는 양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긴 하네요. 질, 예. 그렇죠. 공부의 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은 누구나 다 정해진 시간에 등교를 해서 정해진 시간에 학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짜여진 스케줄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린을 준다는 거에선 장점이 있는데 각자가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간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작가님도 글이 잘 써질 때가 맞아요. 시간대가 있을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런 학교도 이제 디센트럴라이즈 해야죠. 학교 시간 자체. 그걸 어떻게 맞춰요? 애들한테. 애들이 종교가 500명이 스케줄 어떻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꿔나가야죠. 결국 그렇게 하려면 온라인밖에 안 되겠네요. 그건 오프라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네, 사실상.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이제 사실 수업을 앉아서 듣는다고 효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오히려 인터넷 강의처럼 2배속으로 들을 수도 있고 다시 돌려 들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사실 공부할 땐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친구가 또 되게 중요한 시절 중 하나잖아요. 그쵸. 그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다가 자기 학업을 놓쳐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그런 친구들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다면? 친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 때 생각으로는 남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고 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2시간 동안 놀면 내가 잃어버린 2시간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으니까 맞아. 그래서 최대한 그런 거를 좀 플러스사이드하고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각자가 어떤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그런 추억이 지금은 약간 정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10년 뒤, 20년 뒤에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인연이 되지 않더라도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추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도 분명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얻는 배울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반면에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요리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자기의 목표로 삼은 부분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좀 시너지가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윈윈하는 양쪽 모두에서 사실 공부와 뭐 친구 이런 거 어쨌든 양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적당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대학 시절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술을 많이 마셨어요. 친구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인싸. 지금 기억이 남지 않아요. 아 진짜요? 무슨 말이냐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술자리가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지나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 학업을 놓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만큼 소중한 친구들이 많이 생긴 거 아닌가요? 뭐 냉정히 말하자면 여러분 인맥 고등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 대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 몇 명 될 것 같아요? 지금 연락조차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란 거는 사실 어차피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적당껏 내 평생 내 함께 있는 사람 몇 명만 옆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또 그런 게 그 친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바쁘잖아요. 그렇죠. 할 일이 너무 많이 많고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시 한번 뭉치면 좋지 않을까. 연락해줘 얘들아. 어쨌든 승더님은 수능 만점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도 갔었고 공인행세까지 합격했기 때문에 본인 아니라고 하기 전 밖에서 봤을 때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승더님에게 공부란 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수능 만점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뭐 시험을 잘 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저는 역사적으로 그들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부라고 하면 대학이라는 건 상아탑 같은 존재잖아요.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 그다음에 대학교 공부 이런 게 공부 아니야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결국에는 뭔가 지성이 꽃이라고 하고 뭐 할 때는 꼭 대학을 얘기하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시험을 위한 공부든 사회에서 하는 공부든 다 하나의 공부이지 않을까. 동의합니다. 이거 내 인터뷰 아니잖아. 뭔가 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는 어떤 거라 생각해요? 평생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쵸. 자기의 그릇을 넓혀 나가는 거 공부가 막 이렇게 책만 있는 공부가 공부가 아니라 사람들도 만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런 게 다 공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때 공부랑 사회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너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르다 생각하시는지? 많이 다른 게 맞고 지금은 다 찾아서 해야 되고 정답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네.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비해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고등학교 때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시험 점수로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사실 그게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퍼포먼스로 보여줘야 되는 건 맞고 저도 만약에 이제 제가 논세 CF로 합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얼마나 IR을 잘해서 투자 금액을 많이 끌어오고 또 투자자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내부 자금 관리도 잘하고 잘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저의 퍼포먼스 척도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냉정하게 평가받는 시스템인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회나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네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막 정형화된 수치나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좀 더 대체 불가능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을 하려면 많이 탐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선생님 얘기 들으면 생각난 게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성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계속 모의고사라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쳐서 내 명확한 나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건데 그거를 명확한 거와 비슷한 기준을 잘 만들어 두면 자기가 하는 공부에 좀 큰 발전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뭐 그런 꼭 공부가 아니라도 인생에 있어서 그런 객관적인 좀 뭐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 피드백이 뭐가 있나요? 저도 찾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수능 만점이란 게 네. 지금 수능만을 이렇게 보고 공부한 학생들한테는 대단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오물한 개구리거든요. 사실 외국에만 나가봐도 서울대 얘기를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래서 괜찮아요. 한국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제가 마지막 질문에 앞서 승더님 오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사실 승더님이랑 저는 지금까지 한 3, 4번 정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전에랑 지금이 느낌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뭔가 목표 지향주의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 그리고 약간 그런 학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좀 강하다는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찾으면서 이게 좀 가독이 가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승더님이 앞으로 인생이 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는 통역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배우고 싶고요. 통역장교가 매우 길긴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언어적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다른 외국군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또 그런 제 나이에 들어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이 오고 가는 자리에 배석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이고 그래서 남은 1년여의 기간 동안 많이 배우면서 전역을 하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고요. 또 이제 전역을 하면서 전역 준비를 또 같이 해야 될 텐데 어떤 영역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또 나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나의 꿈은 뭐고 내가 그 꿈을 왜 이루고 싶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꾸 찾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한 탐색을 빨리 끝마치는 게 2차적인 목표고요. 일의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역 후에 이제 정식으로 논스에 합류를 할 텐데 풀타임으로 논스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깐 아파트 사시나요? 빌라 삽니다. 빌라의 이웃들이 있잖아요. 네. 친하게 지내시나요?
아니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주거 방식이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그쵸? 데 많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웃들 이름도 모르고 아무런 시너지도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일단 건물부터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소득 수준이거나 아니면 직장이 가깝거나 맞아. 이런 팩터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일하고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논스라는 커뮤니티고요. 여기서 그래서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살면서 시너지를 많이 내요.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하고 매번 마주하고 교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시너지나 새로운 사업 기회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채워진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그런 아이디어하게 놓여져 있는 부가가치들을 많이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인간 삶의 방식들 다양한 레이어가 있을 텐데 그 각각의 레이어를 다 트랜스폼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고착화돼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계속 변하고 있는 게 교육 제도인데 그거를 이제 단순히 가장 겉표면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뿌리부터 바꾸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How we live, work, interact 이 레이어랑 그 다음에 교육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싶다는 게 저의 꿈이고 목표고요. 그런 영역들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네, 전 승덕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수험생이 봤을 때는 수능 만점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소로까지 했고 공인회계사까지 합격했으면 아, 저 사람 인생에 걱정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걸 저는 많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특히 부러워할 것 같고 그런 모든 것들, 학생들이 가지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의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제 솔직히 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인상 깊었고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나는 왜 아직까지 내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지? 특히 10대 후반에 진로 결정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걸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돌발 퀴즈를 한 개 준비했습니다. 제가 승덕님에게 이제 거짓말 탐지기로서 질문 한 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무서워요. 많이 아픈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안 아파요. 많이 안 아파요. 본인이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무서워요. 그래서 본인이 yes, no로 선택을 하면 돼요. 네, 승덕님은 과거로 돌아가며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다른 걸 쌓고 대신 서울대학을 포기하겠다. 대답해 주세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왜 아까랑 달라? 아... 아 왔어요? 정규 왔어요? 네. 지금 대답이 다르잖아요. 거짓말이라지 근데? 네. 저는 제가 잘하는 거 하려고요. 본인의 발은 어쨌든 고등학교 때 후회가 되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과거 돌아가서도 친구를 얻지 않고 지금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건 거죠 그럼 결론은? 잘하는 거 해야죠. 재밌네요. 작가님도 하나 하시죠. 네, 질문 시작하시죠. 내가 유튜브랑 작가 활동을 하는 건 돈 때문이다. Yes. 여러분, 다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여기까지 알잖아. 저 진실.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은 피 같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되게 많이 있죠. 뭔가 정말 다른 사람들 포장을 하지마.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수능 만점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생 김승덕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능 만점자와 공부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보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 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